문화가 있는 날 창신 문화밥상이 찾아왔습니다. 어떤 특별히 전문적이거나 네. 뭐 세련된 그런 자신의 재능을 펼치지 않아도 그냥 자기가 조금 이거 좀 관심 있고 이것으로 하다못해 그냥 같이 기획을 하고 싶고 같이 진행하고 싶은 분이면 누구나 참여하셔서 창신동에서 나도 이렇게 좀 문화로 즐길 수 있다. 옷을 놓고 잘라보니까 옷이 되는 거예요. 알아주지 않는 디자이너. 이제 저도 패션쇼 같이 하게 됐는데 이게 잘 됐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나의 또 하나의 나의 이렇게 그 버킷리스트에 하나가 또 이렇게 그려졌어요. 창신동에서 공주인들 중에 결혼을 안 하시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을 위한 행사를 하나 기획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. 주민분들의 도움을 조금씩 조금씩 받아서 치를 수 있게 하는 거, 그게 기획이었고요. 그게 취지였고 그 취지를 오늘 충분히 살린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오늘 오신 분들이 봤을 때 언제나 아, 참 열심히 사는구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